이렇게 생기에 찬 운동장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 나름대로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면서 뛰노는 모습이 예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과 놀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만이 신성한 것이고 놀이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비생산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제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놀지 말고 공부해라 하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조화롭고 그리고 개인적이 아닌 더불어 함께 이 땅을 가꿀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퇴폐스러운 향락에 빠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땅한 놀이가 없는 때문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그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놀이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들 스스로 그러한 놀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놀이 비디오테이프 작업은 이러한 필요에 자리합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쓸모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는 주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말은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 생활에서 틈틈이 그들의 눌린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찾고 또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뜨거운 여름 소금땀 피지땀 부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이죠? 네. 그런데 기호는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냥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허둥지둥 달려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래서 몸들이 많이 굳어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한번 몸을 갖다가 풀어주는 몇 가지 동작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저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딴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팔을 갖다가 한번 쭉 펴보도록 합시다. 동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른팔을 쭉 내밀어가지고 별을 따고 천천히 내리고 그 다음 다시 왼팔 뻗어가지고 따고 내리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이거 여기 있는 별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별이니까는 아주 힘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팔부터 자 준비 시작. 자 하늘에 있는 별을 땁니다. 아직 안 땄어요. 더 해가지고 땄습니다. 천천히 내리고 네, 그 다음에 왼팔 별을 또 땁니다. 자, 땄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공간 밀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죠. 우리한테 편안한 공간은 그냥 놔두고 답답한 공간을 한번 밀어보도록 해요. 이걸 밀 때는 여러분 어떤 걸 밀 때는 그냥 숨을 휙 내쉬면서 밀면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그 숨을 참은 속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예! 하는 거 봤죠? 자 그럼 한번 밀어봅시다. 앞에 있는 벽부터 밉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잠입니다. 쫙 밀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내쉬면서 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벽을 밀어봅니다. 양손으로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 막 밀치지 말고 팔이 엇갈려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옆에 있는 벽 숨을 들이마시고 입니다. 공간만 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한번 밀어보도록 하죠. 그럼 하늘과 땅은 어떻게 미느냐? 자, 궁금하죠? 예. 자, 하늘과 땅은 우리가 어떤 동작으로 하느냐면은 자기 오른팔을 오른팔과 왼팔을 이렇게 주먹 쥐어가지고 앞에다 모읍니다. 두 주먹을 배꼽 있는 데다가 모으는데 오른 주먹이 위로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 주먹이 밑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붙여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늘 땅 힘껏 밀어 우리 세상 넓혀보세. 이런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 땅 힘껏 밀어 우리 세상 넓혀보세. 예. 그걸 하면서 동작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하늘 땅 하면서는 쫙 펴주세요. 땅, 이게 수직으로 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껏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일어서 할 텐데 위로 쫙 뻗어주세요. 발꿈치가 들을 정도로 힘껏 밀어 하면서 이 주먹이 오는데 이 주먹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왼 주먹하고 오른 주먹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럼 어느 주먹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왼 주먹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세상 넓혀 보세 하면서 원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시작! 하늘 땅 힘껏 밀어 우리 세상 넓혀 보세. 다시 한번 하늘 땅 힘껏 밀어 우리 세상 넓혀 보세. 거기는 왜 때려? 자, 이번에는 눈도 한번 돌려줘 봅시다. 눈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왼쪽, 위로, 아래로 그냥 돌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마사지를 좀 해줘요. 오케이. 눈알이 제대로 붙어있나. 이번에는 숨고르기라고 하는 걸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옆 사람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이마시고 같이 내쉬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그 친구 앞 사람의 어깨하고 가슴 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타겠죠. 배도 좀 나오고 내쉴 때는 내려가고 배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말은 절대 내지 말고 그리고 숨도 이렇게 내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여유있게 들이마시고 여유있게 내쉬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준비 시작. 그만. 말 없이 앞사람을 보니까는 재미있는데도 웃지를 못하니까 답답하죠. 하지만 그렇게 조용한 시간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숨을 갖다가 한 사람이 들이마실 때 상대편은 내쉬고 이것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 맞춰보려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앞사람한테. 준비 시작. 그만. 여러분들이 같이 앞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맞췄는데 이번에는 그 맞춰진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소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맨 이쪽 분단은 도도도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기 해볼까요? 시작. 도도도시도 여기는 미파미레미 시작. 미파미레미 맨 마지막 분단은 솔라솔솔솔 솔라솔솔솔 여기는 도도도시도 미파미레미 솔라솔솔솔 도미솔.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하는 겁니다. 목소리 크게 내세요. 자신감 있게 내세요. 아,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마음 약하게 굴지 말고 좀 틀리면 좀 어때요? 그렇죠? 고침 되니까. 자, 준비 시작. 아이고, 이건 천사들의 합창이네 이건. 여기 못생긴 천사들 좀 있지만. 예, 그럼 여기다가 말을 한번 붙여봅시다. 어떤 말을 붙입니까? 아침 인사야. 도미솔 안안안 이렇게 되겠지?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예,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진 그러니까 소리도 맞추고 마음도 맞췄으니까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보내야 됩니다. 네. 오늘 주회를 마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 네. ...날수록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그래야지만 이렇게 몰려오는 잠을 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구쟁이 삼총사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이번에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운 개구쟁이 삼총사 노래에다가 동작을 한번 배워서 함께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동작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동작 따라해보세요. 개구쟁이 삼총사가 할 때는 박수를 치는 거야. 삼총사가 싸움을 할 때는 옆 싸움을 못 사귀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자, 제일 먼저 과격하게 툭툭 치고 간지럼을 태웁니다. 간지럼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진짜로 하고 그 다음에 꼬집을 때는 확실히 이쪽 저쪽을 꼬집고 다시 한번 툭툭 치고 이제 화해를 해야지. 옆사람하고 악수하세요. 옆사람하고 악수를 합니다. 미안해. 예, 한번 노래에 맞춰가지고 해봅시다. 자, 준비 미안해 이따가 하는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한 듯이 미안해 이래. 이제 미안해 이러고 하나도 안 변하잖아. 자, 준비 시작. 이번에는 우리가 그 집중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손가락 접기 놀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누구 손가락이 제일 깨끗한가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우니까 요번엔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접으세요. 천천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잘했는데요. 왜 빨리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잘하려고 틀렸대요. 자, 빨리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잘했어요. 자, 맞아, 맞아. 그럼 이번엔 좀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두 개를 잡고 해보겠어요. 천천히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체면을 걸어보겠어요. 여러분 그 마술에서 체면 걸린 사람을 한번 봤어요? 네. 아, 눈빛이 어떻던가? 흐리멍덩하지? 자, 여러분 이제 자, 선생님이 그 마술사고 여러분은 체면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손끝에 의해서 여러분은 점점 마술에 체면에 걸려가는 거야. 여러분의 그 생명은 요 손가락 안에 있어이다 생각을 하고 끝을 따라서 마음을 손끝에 집중하세요. 선생님이 손을 이쪽으로 하면 몸을 맡기세요. 이쪽으로. 몸이 안 움직여서 체면이 안 걸린 사람 있네. 다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앞으로. 뒤로 밀면 자 뒤로. 네, 체면이 아직 안 걸려서 그 제자리를 아직 저기 위치하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집중을 우리가 하는 거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몸에 힘을 빼고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래 하나 부릅시다. 그냥 노래 부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16박자 박수에 맞춰서 노래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16박자 박수 다 배웠죠? 네.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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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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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예, 좋아요. 그럼 이 박수를 목장길 따라 노래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수업 아주 힘들죠? 네. 예. 아, 이내는 아주 눈이 보이지를 않네. 예. 여러분 아주 피곤하고 졸려올 텐데, 우리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해봅시다. 노래를 그냥 부르지 말고 반을 나눠서 한번 불러보겠어요. 여기 반을 나눠서 이쪽은 뜸복새 노래 알죠? 네. 뜸복새 노래를 부르고 이쪽은 푸른하늘 은하수를 부르는 거야. 푸른하늘 은하수. 자, 그럼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동작을 합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이쪽은 어떤 동작을 하냐면 무릎 한번 쳐보세요. 무릎. 무릎 하나. 네, 손뼉. 가슴에 손뼉. 손뼉. 네, 머리 위에서 손뼉.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이쪽에서는 반대로 머리 위에서 손뼉, 가슴에서 무릎.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잘했어요. 자, 이쪽은 무슨 노래 부른다고? 뜸복새요. 네, 이쪽은? 푸른하늘 은하수. 자, 그 노래에 맞춰서 노래가 헷갈리지 않게 동작과 노래를 아주 크게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노래 크게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하나 해볼까요? 볼펜을 가지고 하는 놀인데, 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지금 선생님 손에 있죠? 네. 근데 이 볼펜을 선생님이 딱 던지면, 이 공중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이제 그 동안 비명을 확 지르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입교시 될 때까지 굉장히 안 좋았던 뭐 친구랑 싸웠던 일이라든가, 또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던 일, 뭐 이래가지고 쌓인 스트레스라든가, 답답한 마음들을 비명에 섞어가지고, 비명이 아니라 고함에 섞어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서 탁! 깨끗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가슴을 탁 펴고, 볼펜을 던지면, 던지는 순간부터 비명을 제가 손에 딱 올 때까지, 자, 해봅시다. 네. 자, 다시. 또 같이. 다시 해봅시다. 잡았어. 다시. 자, 여러분은 하루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지휘자 놀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그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일을 해온 것은 아닌지, 공부라든가 숙제라든가 또는 뭐 자기가 책을 읽던 뭐 운동을 하던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이게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생활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꼭두각시처럼 생활해온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지휘자 놀이를 하는데, 지휘자 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손가락에 의해서 약속된 대로 몸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를 할 때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지금 이 지휘자 놀이를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걸까? 뭐? 잠 깨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잠 깨기 위해서. 모르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냐, 우리가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지휘라면 여러분은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오른쪽 왼쪽으로. 그 다음에 왼손으로 지휘를 하면 앞과 앞뒤로, 앞뒤로 몸을 움직이고, 양손으로 지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지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 그러면 어깨동무를 한번 해봅시다. 어깨동무. 어깨동무 했어요? 거기 옆에도 해봐, 될 수 있으면. 간다? 그래, 좋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노래 무슨 노래를 할까?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놀이 한 개를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꼭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 재기 놀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시계를 차고 있는데, 물론 없는 친구도 있지만, 시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계를 이제 안 보기 위해서 뒷짐을 딱 치는 거야. 뒷짐을 딱 치고 선생님이 시작하면은 머릿속으로 30초를 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돼가지고 자기가 30초가 됐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면 땡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정확한 머리시계를 가지고 있는가 선생님이 한번 재보겠어요. 시험 때 컨닝한다고 이 시계도 옆눈으로 살펴보지 말고 뒷짐을 정확하게 치고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됐다고 생각하면 땡 그러세요. 집중을 해야지 이게 까먹을 수 있어. 땡. 됐어요? 땡. 왜 계속 땡땡을 정확하게 땡땡 하지. 누가 가장 정확한가 보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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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예. 네, 좀 시계가 늦군요. 그래. 30초에서 좀 더 자기 집중력을 많이 키우려면은 나중에 1분, 뭐 2분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마음도 가라앉히고 집중을 많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잠이 깼죠? 아까보다 눈이 많이 반짝반짝해진 것 같아.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강 시간이죠. 네. 예, 다른 보강 시간 때 보면은 무슨 그 유행가나 몇 가지 부르고 끝난다든지 아니면 자습을 통해서 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시간 아주 한 시간 동안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손목박수 한번 배워봅시다.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세요. 자, 주먹을 양쪽에 같이 붙이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안 되죠? 네?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돌리고, 셋, 넷, 다섯, 붙이고, 일곱, 여덟. 어떻게 잘 돼요? 네. 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금 빠르게, 빨리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모든 사박자 노래 다 맞게 돼 있어요. 태양을 사모,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작!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노래하는 아이들아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래하자 대게 맡에 오고 앉아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아이의 조그만 소원이 무엇보하니 장난감 자동차가 갖고 싶게나. 자, 요거를 우리 조금 빠르게 해봅시다. 응? 조금 빠르게 저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하고 다시 하는데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응? 누가 잘하는가 한번 그 IQ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노래하는 아이들아 이제 날이 다물었으니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래하자 백 태양을 앉아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소망이는 조그만 소원이 무엇보하니 이제는 특이한 놀이 한번 해봅시다. 아, 대표로 누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몸으로 막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맞추는 속담 알아맞추는 놀이에요. 무슨 놀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앞에서 나와서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말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야지 먼저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누가 먼저 몸으로 표현을 해볼까? 자신 있는. 그래. 평소에 그런 거 잘하는 기호 한번 나왔나? 자, 그럼 기호가 한번 해보는데 속담을 기호한테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자, 조금 더 기대하세요. 자, 무엇을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어째, 올라, 아유, 이게 뭘까? 아는 사람? 누가 했다? 그래, 사연이 한 번. 원숭이도 남했다? 에이, 너무 쉽게 맞췄다. 그지? 네. 여러분들 다 알죠? 네. 그러면, 이렇게 쉬운 거 말고 조금 이번에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어? 자,
이번엔 어떤 건가 보자. 응. 이상하네. 어? 뭐지? 막 기억하네. 자, 어, 누구? 돌다리. 틀렸습니다. 아, 돌다리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계속. 어, 소영이. 얌전한 모양이 두툼하게 멋진다. 네,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금방 알아맞추는데, 이번엔 진짜 어려운가 보네. 응? 하나만 더. 자, 이번엔 진짜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앞마을의 순이 다 알죠? 네. 그 앞마을의 순이 노래에 또 율동이 있어요. 재미있는데 선생님하고 또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쉬우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야. 자, 앞마을의 순이는 앞마을의 이 순이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따라해 보세요.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의 용팔이는 심술꾸러기야. 17, 19, 요새 처녀들이 막 기운이 좋아가지고 막 처녀가 이러고 남자들이 막 이래요. 남자들이 네? 어디 가서 막 그 여자 같은 남자들 많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다음에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눈이 마주쳤는데, 요새 두 눈이 마주치면 뭐라 그래? 뿅 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두 눈이 마주쳤네. 뿅. 알겠죠? 그 다음에 산에 산세, 그다음에 들은 넓으니까 들에 들세, 즐겁게 노래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한번 즐겁게 노래해보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기타를 잡고 흔들흔들하면서 즐겁게 노래하고, 그다음에 산골짜기는 계곡을 따라서 가니까 이렇게 산골짜기 시냇물, 그다음에 바람결에 풀잎들이 막 휘날려, 바람결에 풀잎들 도란도란 속삭이는데 조용하게 도란도란 속삭이네. 예? 그 다음에 할 때 굉장히 기분 좋으니까 이때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몸을 막 나는 어쩌나 막 가슴이 막 뭉개지면서 가슴이 터지는 그런 기분. 그래서 내가 나는 어쩌나 그러면 막 나는 어쩌나 막 이러고, 이럴 땐 옆에 사람을 막 꼬집으면서 이럴 땐 어쩌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가사가? 푸른 저 하늘엔, 그렇지. 푸른 저 하늘엔 흰 구름만 두둥실, 흘러가네를 마지막에 우리 어깨 동무하고 흘러가네 이렇게 해봅시다. 알겠죠? 네.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 열일곱 열아홉 처녀 청남 빨래에서 돌아오는 길 두 눈이 마쳤네. 뿅! 산에 산세 드레 들씨 즐겁게 노래하고 산골짜기 시냇물 바람결에 풀잎 도란도란 속삭이네. 나는 어쩌나 이럴 땐 어쩌나. 푸른 저 흰 구름만 두둥실 흘러가네. 네. 옛말에 절친한 친구 셋을 얻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떠한 친구가 가장 진실한 친구인지를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개똥벌레에 대해서 그 사연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유행 가니까 따라서 부르고 그러죠? 네. 아니, 그러면 개똥벌레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기 위해서 아주 이쁘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뿅! 선생님 아주 잘 그렸죠? 네. 자, 자, 선생님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조용한 가운데에서 개똥벌레가 도대체 어떤 벌레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네, 구린내 풍기는 개똥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개똥벌레는 친구가 없어서 아주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개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랑나비를 만나서 친구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 호랑나비는 개똥벌레를 보더니 아니 저런 더러운 벌레하고 어떻게 친구할 수가 있나. 이건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랑나비가 아주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길을 갔다가 이번에 개똥이는 다시 아주 굉장히 이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꾀꼬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꾀꼬리에게 또 친구하자고 했는데 꾀꼬리가 친구하겠어요? 아니요. 아주 구린내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고 아예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아주 울분과 격분과 그다음에 슬픔을 참지 못한 그런 개똥벌레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어디서 아주 서러운 눈물 소리와 함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귀뚜라미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두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더럽다고 또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귀뚜라미가 나와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자, 좀 받겠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슬픈 기운이 돌았어요. 어머니가 그림이 아주 이쁘죠? 어머니가 아주 알아누웠어요. 병에 걸리셔가지고 알아누웠고 그 아들 귀뚜리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시름이 잠겨버렸어요. 밤길이 너무 힘들어서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어서 이 어머니를 읍내 병원까지 모셔야 되는데 도저히 갈 그런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똥벌레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이 귀뚜리에게 귀뚜라미네 집에다가 빛을 줘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빛을. 그래서 빛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별님에게 쫓아갔어요. 별님에게 가서 빛을 달라고 했는데 별님이 뭐라는 거 하니? 하늘을 지키고 있어야지 빛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법도 라고 하면서 아주 미안했어요. 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님도 달님도 개똥이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힘이 빠진 개똥이에게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순간 번쩍 밝은 빛을 발하는 번개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개똥이는 기운을 얻어서 번개 아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부신 번개 아저씨에게 빛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 그런데 번개 아저씨는 빛을 나누어 가려면 눈을 대신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개똥이는 뒤돌아서 마구 뛰어버렸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천시를 받아도 내 두 눈은 갖고 있어야지 내 두 눈을 버릴 수가 없다. 거기서 막 뛰었습니다. 그래서 귀뚜리 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옛날에 친구하자고 했을 때 나를 따돌림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호랑나비, 꾀꼬리. 나는 그런 친구가 다르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불결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만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개똥이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번개 아저씨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번개 아저씨를 찾아가서 눈을 바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몰려와서 그만 개똥이는 기절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개똥이가 깨어났을 때 아픔 보이지 않았고 번개 아저씨는 귀뚜리 집에 빛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듬너듬거리면서 귀뚜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귀뚜리 엄마는 아파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빛을 구하러 간 개똥이가 빛은커녕 눈이 멀어왔기에 자초지종을 들은 귀뚜리는 감격에 겨워서 그만 개똥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면서 개똥이 몸에서 빛이 반짝였습니다. 개똥이의 눈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밤도 낮처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의 빛이 비추는 곳은 아픔도 고통도 없단다. 이러한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에 귀뚜리 엄마도 병이 다 나으시고 개똥이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반딧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알겠죠? 자, 진실한 우정을 실천한 줄 알았던 그런 개똥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어두운 밤에 날아다니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빛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죠?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개똥벌레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기본 박수가 있습니다. 기본 박수는 자, 억눌렸던 몸과 마음을 쫙 펼치고 자, 한번 해봅시다. 기본 박수는 자기 무릎을, 두 무릎을 두 번 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본 박수입니다. 기본 박수. 아무리 우겨봐. 이렇게 노래가 가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싸울 때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할 때 우긴다고 합니다. 우길 때는 서로 삿대질을 해요. 그러니까 막 오른손 왼손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겼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떤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코큰 아저씨들 표현을 조금 빌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죠? 내가 어쩔 수 없죠. 응? 내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죠.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그 다음에 저기 개똥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그림에서 봤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개똥 무덤이 우리 집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집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죠. 내 집인걸. 가슴을 어떻게 내밀어요? 가슴을. 그렇지, 가슴을 힘차게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가슴이 크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야. 괜찮아. 자, 가슴을 내밀어. 으쌰. 친구가 없죠? 친구가 없네. 노래하는 새들도 멀리 날아가. 날아간다. 자, 그렇지.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서 올라갔을 때 그 쉬는 박자에서 여러분들은 허이 허이라고 하는 심찬 구함을 지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네. 허이.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지 마라 할 때 친구를 막 끌어당겨야 되겠지. 먼저 오른쪽 친구를 막 끌어당기면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다음에 가지 마라. 근데 갈라 그러지. 마구 막 아무데나 막 끌어당겨서 가지 마라. 응?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 그래도 가네. 나를 허벅지 치고 한 번만 노래를 해. 그게 여.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아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그 다음에는 울다 잠이 든 벌써 잠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울다 잠이 든다 할 때는 아주 소리도 점점 작아지면서 울다 잠이 든 굉장히. 알겠죠? 확실하게 잡시다. 그러고 아예 그냥 책상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다 차는 거예요. 그 반딧불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우겨봐.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우겨봐 우겨 칠할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네.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는 새들도 멀리 하나 둘 셋 어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머리 잡고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나나나라란나 쓰라린 가슴아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 자고 있네. 정말로 잘해. 이번에는 입 모양을 보고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일명 이구동성. 그렇지, 이구동성 놀이에요. 그러면 대표 누가 이제 임의로 네 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각자 한마디씩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입 모양을 보고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아는 사람은 손만 들어야지 중간에 이야기 해버리면 이건 재미가 없어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누가 나와서 한번 해볼까? 응?
그래,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렇게 많으니까 평소에 우리 뭐 누가 나와도 이건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한번 해보자. 누가 한번 해볼까? 그래, 히태. 평소에 말이 없는 히태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재윤이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 선영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수진이 한번 나와봐. 자, 네 명이 한번 나와보세요. 재윤이가 여기에서고, 수진이 뭐. 자, 원래 키가 안 맞는 것이 이구동성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말을 팍 하면 여러분들이 딱 알아맞추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에,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지. 좀 더 소리 크게. 하나, 둘, 셋. 자, 아는 사람. 어린 동자요. 어린 동자 되겠습니다. 저요. 어린 동자 씨. 다시 안 들려요? 네. 자, 크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가 보다. 이번엔 배다 힘주고. 자, 시. 하나, 둘, 셋. 오. 하는 사람. 그래, 오리지널. 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 그래요. 오리무중에, 오리무중. 또 아리랑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아리랑을 좀 바꿔가지고 아리랑 타령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아리랑 타령인데 가사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1절이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요것이 1동이 있어요. 또 노래도 있고. 자, 선생님 우선 노래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시작.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 박수 치면서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시작.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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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자, 여러분들 금방 배운 것처럼 금방 따라서 할 수 있죠? 네. 거기서 많이 익은 듯한 그런 의미였었어.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율동을 한번 가르쳐 볼게요. 가르쳐 줄게요. 자, 율동을 아리랑 할 때 어깨를 덩실덩실 한 갑시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이렇게 올려요. 아셨어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또 마찬가지예요. 아리랑 아리랑 시작.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여기까지 잘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절이 어떻게 돼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다투고 막 그러지. 응? 그래봤자 요즘들 다 화장하고 막 분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잘난 것처럼 보이죠? 네. 미스 코리아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미스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다투지 마라. 연지 찍고 분 바르면 다 잘났지. 알겠어요? 네. 해봅시다. 시작. 네 잘났다 네 잘났다 다투지 마라. 연지 찍고 분 바르면 다 잘났지.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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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요. 아리야 고개로 잘 넘어간다. 네, 또 잘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신없이 돌아가죠? 여러분들 아침 8시 20분까지 학교에 오지. 그치? 8시까지 오나? 7시 50분까지? 예, 일찍 오는 학생도 있고, 늦게 오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8시로 합시다. 8시부터 일찍부터 와가지고, 저녁 4시, 5시, 6시 될 때까지 학교에서 온종일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정신없죠?
정신없는 하루 일과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공장의 기계가 기아가 맞물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율동을 선생님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어? 야, 정신없이 돌아갈 때 아, 누가 와서 막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와서 막 말 걸고 그래. 그냥 정신없어 정신없어 막 그러죠. 여러분들 그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정신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가 막 돌아가는 하루 일과 눈 감았다가 뜨고 봤는데 눈 딱 감았다가 뜨고 봤는데 어지러워지는 게 세상이 막 어지러워.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막 뭔가 허전해요. 알겠죠? 자, 해봅시다. 정신없이 시작.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 일과 눈 감았다 뜨고 봤던 어지러질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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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네, 또 잘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선생님이 또 하나 가르쳐 줄게요. 누구는 요즘에 그 차를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니나 한번 볼까요? 누구네 아버지는 자가용을 타고 누구네 아버지는 버스 타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가사도 바꿔보면 되겠죠. 누구네 아버지는 자가용 타는데 우선 자가용 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게 되죠. 배가 나오니까 상체가 뒤로 기울게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딱 잡고 누구네 아버지는 자가용 타고 자 누구네 아버지 같이 해봅시다. 누구네 아버지는 자가용 타고 누구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다녀요. 누구네 아버지 버스 타네. 버스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그죠?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몸이 흔들려야겠지. 그치? 자 누구네 아버지는 버스 타네. 처음부터 시작. 자 누구네 1절부터 이 마지막 누구네 아버지는 버스 타네까지 한번 쭉 연결지어서 한번 해봅시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팍 돌아갈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리하리 처음부터 노래를 부를 때는 팍 나가야 돼. 하리하리 배달인 조 시작. 하리하리 아리하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다투지 마라 연기 찍고 분발을 다 잘났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정신없이 이번엔 옆에 짝과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옆에 짝과 손을 잡아라. 자, 두 손을 마주 잡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 아침바람 찬바람에 알지? 네. 그 노래를 같이 한번 해서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 한번 정해봅시다. 아침바람 찬바람에 쎄쎄쎄부터 하나 둘 셋 넷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로이 우리 선생님 계실 적에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구리구리구리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손 들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라. 자 이긴 사람 한 선생님 따라하세요. 흥부 흥부. 자 내려요. 이긴 사람은 흥부가 되고 진 사람은 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하는데 흥부라는 말이 나오면 흥부인 학생이 놀부의 손등을 때리는 것이고 놀부라는 말이 나오면 놀부인 학생이 흥부의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이때 잘못 때렸을 때 상대편의 손등을 마구 꼬집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왼손을 잡으세요. 왼손을 잡아야지. 그리고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옛날 한 옛날에 전설 따라 30cm. 옛날에 아주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형 놀부가 흥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예, 흥부야.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면 그 집안이 굉장히 흥한다더라. 라고 놀부가 말했습니다. 아, 믿기지 않았지만 그 놀부의 말이 도대체가 믿기지 않았지만 흥부는 집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마침내는 제비다리를 마구 부러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전해들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어서 흥부와 흥부 첫째 아들, 흥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흥부네 개, 흥부네 마누라까지도 결국에는 놀부까지도 마구 때렸습니다. 흥부는 그날부로 반성을 하고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놀부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때요? 재밌습니까? 네. 노래 하나 같이 배우면서 율동도 같이 해보겠어요. 노래 제목이 저놀부 두 손에 떡 들고야. 지난 시간에 노래 배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직접 율동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율동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율동을 한번 배워보세요. 저놀부 두 손에 떡 들고, 그런데 저놀부 두 손에 양옆에 있는 사람의 턱을 드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저놀부 두 손에 턱 들고 이렇게. 팔이 안 가? 그러면 이쪽 팔 이렇게 하고 이쪽 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자, 한번 해봅시다. 저놀부 두 손에 시작. 저놀부 두 손에 턱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애비 없는 아이들 주먹으로 때리고 콧노래 부르며 물장구 치며 저놀부 두 손에 떡 들고 순풍에도 칠단 듯이 어저씨고 침묵의 바다 옆에서 머리 호박에 말뚝박 똥싸는 놈 까문 개고 애백년 배차대고 콧노래 부르며 정실 저놀부 두 손에 떡 들고 저놀부 두 손에 떡 저놀부 떡 들고 정실 춤춘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산은 산인데 복부인들이 좋아하는 산. 저요. 봉채이. 백두산이요. 백두산. 그래, 까치. 부동산. 네, 그렇죠. 부동산. 소수 몇몇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자꾸 배가 고파요. 아주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자꾸 배가 고파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흑인 남자하고 백인 여자하고 서로 결혼해서 띠기요. 그건 네 별명이고 아직 문제 안 냈어요. 흑인 남자하고 백인 남자하고 서로 결혼해서 갓 낳은 아이의 이빨의 색깔. 그래. 노란 색깔 아닌데. 희태. 검은색. 검은색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요? 성훈이. 누리끼리 한 색. 그래. 흰색. 에이. 다 틀렸습니다. 갓 낳은 아이는 이빨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진짜 좀 더 재밌는 퀴즈 한번 내볼게. 참새 100마리가 전기줄에 쫙 일렬로 앉았어요. 그런데 포스가 살금 다가와가지고 총을 빵 쐈는데 참새가 죽었어. 누가 죽었을까? 몇 번째 참새가 죽었을까? 예, 맨 마지막 참새. 맨 마지막 참새요? 네. 맨. 이게 99번째 참새가요. 입이 찢어져서. 총알이가 가다가요. 그러니까 총알이가
그냥 아홉 번 전에 이빨 받아 콩알다 콩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엄청 하니까 당했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의미가 좀 있겠지만 아흔아홉 번째하고 백 번째 두 마리가 됐어. 왜요? 글쎄 그게 다 그게 퀴즈라니까. 하나 맞춰보세요. 왜 아흔아홉 번째하고 백 번째 참새가 좋았을까? 재영이. 98마리는 다 여잔데. 네, 아주 그 요새 재영이가 사춘기에 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 왜 죽었을까? 또 아는 사람 없을까? 그럼 선생님 얘기할게요. 왜 아흔아홉 번째하고 백 번째가 죽었냐면 아흔아홉 번째는 누가 죽나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다가 포수가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백 번째 왜 죽었을까 또? 그렇지. 아흔아홉 번째가 이렇게 누가 죽나 이렇게 봤는데 백 번째는 멍청하게 있다가 앞에 참새가 줄이 이렇게 비껴나가니까 줄 맞추려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얼떨결에 맞아 죽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퀴즈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 그 모습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퀴즈가 나오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을 때, 그 전기줄에 남아있는 참새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모까지 살아주 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뭐래요? 쟤도 참새인데 그러더니, 이제는, 누가 죽는가 이렇게 보다가, 또 얼떨결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덤으로 이렇게 따라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아주 밝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연상놀이 퀴즈 한번 해보겠어요. 연상놀이 퀴즈는 뭐냐면 선생님이 임의로 맨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뒷사람한테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 단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단어에 연상되는 다른 단어를 바로 다시 그 뒷사람한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사람들이 엉뚱한 단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엉뚱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뒤에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맨 뒤에 사람들. 맨 뒤에 사람들. 그럼 발표 한번 해보자. 이쪽부터. 친구 사이? 친구 사이. 그 다음에. 영. 뭐가 어떻게? 저기 경상남도 영남. 말들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죠?
그런데 여기는 소원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쳐줘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자 친구. 친구하고 친구 사이. 아주 비슷하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전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알아봅시다. 제가 친구라고 갖고요. 어. 그한테 우정이라고. 친구, 우정. 사이좋게 지내는 것, 또. 친구 사이. 아, 비슷하게 나왔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 아, 나한테 전달받아서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지? 학교라고 했는데 2학년 12반이라고 했고. 또? 2학년 12반. 또 2학년 12반이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 날라리들. 날라리들. 2학년 12반 날라리들. 또? 어? 까불이. 어, 까불이. 영남? 까불이? 깡패. 깡패. 어, 날라리 깡패. 무슨 그런 아이들밖에 없는가 보지, 2학년 12반에? 그, 선생님 닮아서 그런가? 그래서 영남, 아. 전부 다 그냥 그 경상도에 있는 그런 학교를 가고 싶다 이거지. 아,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 우리의 통일. 그 다음에 후가후 소원 통일. 예, 다시 이렇게 소원 통일 소원 통일 이렇게 해서 잘 갔던 것 같아. 아, 우리의 소원은 역시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 학교 그다음에 책상, 걸상. 아 책상과 걸상에 있는 교실. 네, 학교에 교실 있는 거 당연하죠? 자 모두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 잘했는데 혹시나 아, 선생님이 그 높아지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앞에 사람과 맨 뒤 사람과 굉장히 차이난 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서로 돕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 좋은 그런 사이들이 친구 사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해 주기 바라요. 알겠죠? 네. 자 이제까지 아주 재밌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리랑을 한번 배워보겠어요.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존해서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특색 있는 것이 저 경상남도의 밀양,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의 정선아리랑,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진도의 진도아리랑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진도아리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음악 시간에도 해봤지만 이 진도아리랑의 장단이 뭐죠? 세마치. 네, 아주 잘했어요. 세마치 장단이야. 여러분들 입으로 세마치 장단을 입장단을 해보고 손바닥으로 한번 책상을 한번 치면서 해보자. 세마치 시작.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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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을 같이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먼저 일동을 맞춰보기 전에 선생님 노래를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줄게요. 아아 할 때 이 기본 음을 탁 떨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난디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박수 좀 쳐 이럴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아리 아리랑 스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난디 1절만 따라서 해봐요. 문경 세제는 웬 곡엔가 시작. 문경 세제는 웬 곡엔가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물이 난다. 구비야 구비구비가 눈물이 난다. 이 문경세제, 경상북도의 문경세제, 구비구비 그 옛날 우리 민족의 아주 항일 의사들이, 응? 그 항일 의사들이 그 죽어갔던 그 고개라 구비구비가 아주 눈물이 나는 아주 서러운 고개예요. 자, 그러면 1절은 이렇게 하고 2절은 여러분들이 노래 가사를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3절도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후소리에 맞춰가지고 율동을 가르쳐 볼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할 수 있을 텐데. 자, 먼저
손바닥을 두 손을 자기 허벅지를 치세요. 허벅지. 허벅지 치기 뭐하면 그냥 자 허벅지 칩시다. 아리 아리랑 아까 어떻게 했었지 음이? 아리 아리랑 했지?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만드세요. 우주 안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야.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그 다음에 아라리가란데 그 다음에 손바닥을 치면서 자기 옆에 사람의 얼굴을 갖다 이렇게 디미는 거야. 디미고 서로 약 올리는 거예요. 혀를 내밀고 알았죠? 아니면은 옆에 사람 상대방의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면 해도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아라리가 난데 그런 거예요. 아주 재밌죠? 쉽고 자, 해봅시다. 천천히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옆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소리를 할 때는 옆에 사람과 어깨 동무하세요. 어깨 동무하고 맨 앞줄하고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은 먼저 왼쪽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짝수줄 있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째 줄은 오른쪽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줄을 보면은 문경세대는 웬 곡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진행을 계속 해봅시다. 처음부터 아리 아리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랑 네 아리랑 노는 아리가 난데 문경 세제는 왼목에다 우리야 우리 우리가 눈물이 난다 스리라 아라리가 아란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자 남학생들 한번 먼저 가사를 한번 바꿔보자 여기다가 어떻게 바꿔볼까? 네? 응? 창욱이 한번 얘기해봐 거기 공부가 아무리 좋다 해도 공부하면은 나는 정말 싫어 좋아 좋아요 아주 재밌죠? 공부가 아무리 좋다 해도 공부하면은 나는 정말 싫어. 요거 한번 해봅시다. 공부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공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자, 어깨 동무하고 시작. 공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부하면은 나는 정말 싫어. 아리 아리랑 슬리 슬리 아라리가 난데 아리 아라리가 여학생 나면 가 여학생들 왜 안 해? 응? 자 여학생들 한번 해 누가 해볼래? 누가 해볼까? 남자 성비 주장해도 여자가 시달리니 이거는 말하고 아 머리 되게 좋네 좋아요 좋아요 남녀평등 주장해도 여자가 시달리니 이거 정말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선생님 머리도 좋죠 네. 여러분들 다 외웠을 거야 시 한번 해보자 어깨동무하고 남녀평등 시작 남녀평등 주장해도 여자가 시달리니 이거 정말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게 는 구름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다 알죠? 네. 구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나 한번 보세요. 율동을 또 재밌게 한번 해볼게. 저 멀리 하늘에 할 때는 저 멀리 손가락으로 찍고 기본 박수예요. 하나둘은 하늘에 구름이 아주 이쁘게 표현합시다. 구름이 가는데 쌩 하고 지나가니까 뱀이 슉 지나가듯이 우리도 슉이라고 표현한 거야. 구름이 간다 하나 둘 슉. 그러니까 손하고 얼굴하고 반대로 슉
슉 지나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노래. 저 멀리 하늘의 산 하나 둘 셋 넷. 저 멀리 재밌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정반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이 유영철이니까 유, 유리창을 왕창 깨뜨렸어요. 영, 영락 없이 선생님에게 혼났지 뭐. 철, 철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머리 좋죠? 네. 여러분들은 더 좋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봅시다. 자, 지금부터 지으는 시간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넷 반, 넷 반의 반, 다섯, 하나, 전, 다섯. 자. 하죠? 네. 3이. 2, 3, 2, 4, 2. 이달의 땅에. 이달의 땅에 4. 삼고상조하는 정신은? 아, 삼고상조하는 정신은? 은혜로 따라. 또 치는 사람. 네, 성훈이 정성을 한번. 정말로 정말로 성 성실하고 멋있는 성실하고 멋있는 분 훈훈한 정을 가진 남자 정성훈.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자, 또 누가 한 명만, 한 명만 더요. 한 명만. 그래. 최지혜. 자, 최. 최고로 최우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아, 최고로 최우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지. 지랄을 떤다 해도 저는 지지입니다. 지랄을 떤다 해도 저는 지지입니다. 연. 연기는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와.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웃고 떠드는 동안에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서로 손을 옆에 사람과 서로 손을 잡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시작.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여러분이 노래 한 마리 밖에 나오니까 좋죠? 네! 답답한 교실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화창한 밖에 나오게 되니까 몸을 움직여보고 싶고 뛰어보고 싶고 그런데 우선 한번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 각 관절들을 움직여보는 놀이들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만 들어봅시다. 하나씩. 하나씩만. 자, 팔 들고 노래는 크게 하면서 자 시작. 팔 흔들어 어깨 흔들어 고개 흔들어 다리 흔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엉덩이. 엉덩이 흔들어 그 다음에 배. 배 흔들어 이겁니다. 자 쉽죠?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보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흔드는 상태에서 어깨 흔들고 이 두 가지 흔든 상태에서 뭐예요? 머리요. 머리까지 흔들고 머리까지
계속 이제 합쳐가는 겁니다. 한번 노래를 크게 하면서 쭉 합쳐가 봅시다. 시작. 발 흔들어 어깨 흔들어 고개 흔들어 다리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배 흔들어 아하하 못당 흔들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 누구나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 네. 네. 자 노래 우리 크게 불러줍시다. 저쪽 보고. 저쪽 보고. 발 그쪽을 보고. 자 준비해 노래. 크게 시작. 발 흔들어 어깨 흔들어 머리 흔들어 다리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배 흔들어 아하하 목자 흔들어. 흔들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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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걱정이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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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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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아요. 우리들은 부지런한 알맹이가 됩시다.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야 흔들흔들 흔들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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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앞부리를 중심으로 팔 앞부리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들어서 무릎을 치면서 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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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왼쪽으로 틀어서 허리에다 무릎은 굽이 닿게 해야 돼. 허리에다 허리를 치면서 아까가 앞으로 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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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집중.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입니다. 자, 그래서 흔들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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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두 번 반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흔들흔들흔들 흔들수록 속이 밖으로 밖으로 흔들수록 걱정이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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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수록 알맹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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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걱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아요. 우리들은 부지런한 알맹이가 됩시다. 그 다음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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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이 동작 아까 했던 맨 처음 동작을 한꺼번에 반복하는 거죠. 한 번씩만 쳐주면서 거의 두 번 반복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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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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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다음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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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세요. 자 노래 크게 하면서 시작.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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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와. 남학생이. 너는 잡고 있어서 내가 남학생. 자, 짜고 손을 잡았지? 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기 혼자 흔들어대는 그런 노래들을 했는데 이제는 같이 남학생, 여학생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짝을 이뤄서 하는 노래를 해보겠어요. 안마을의 순이라는 노래 알죠? 노래. 네.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데 이 노래의 특징은 자기 짝이 계속 자꾸 바뀐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물인데 우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라고 했어요. 저기 소영이가 선생님하고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바뀔 사람은 온발. 안전 안 했다면 왼발입니다. 해봅시다. 시작. 앞마을의 소리 뒷마을의 용팔이 그 다음에
고개잡이, 팔춤에 고개잡이 생각했어요. 고개잡이, 이렇게, 자, 팔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똥다른 자세로. 화장실 자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17, 19, 그리고 돕니다. 전혀 총각. 자, 고개잡이 공장. 오른쪽에 3번, 왼쪽에 3번 하고. 자, 해봅시다. 준비. 17, 도도야 크게. 시작. 17, 19. 잡고 돌고. 전혀 총각. 그 다음에 발레트에서는 탈춤 동작 중에 하나인 의사의 동작이 납니다. 의사의 동작. 어떡하냐, 이건. 그 다음에 수표를 치면서 발레토 머리에서. 발레토에. 발레토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작이 좀 어려워요? 이거 잘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한번. 쉬워요. 머리 위에서 파리 잡듯이. 파리. 여기 파리가 있다. 뒤에서부터 탁 튀긴다. 그래서. 자, 해봅시다. 발레토에서 시작. 발레토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눈이,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어. 두 눈이 마주쳤어.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발레트에서. 시작. 발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눈이 마주쳤네. 뿅.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옮긴 쪽이 각자 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짝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짝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는 한번 끊지 말고 선생님 동작을 봐가면서 한번 쭉 해봅시다. 자, 손을 잡고 이제 짝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준비, 노래 크게 시작. 한마을의 수리, 한마을의 용파. 고기잡이 17, 돌고 전혀 통과. 발레토에 돌아오는 길에 두 눈, 두 눈이 마주쳤네. 뿅.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불짝 사박자 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끔 뭐 TV 화면에서 나오는 가수 있죠? 네. 활짝 뭐 다리를, 무릎을 모아가지고 앞뒤로 쭉 벌렸다가 추는 희한한 춤 추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봤던 그런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추는 춤으로 한번 만들어 본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사박자만 추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자리에서 뜁니다. 이렇게 뛰고 하나, 여기가 둘, 셋, 넷.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그러면서 왼쪽으로 틉니다. 왼쪽으로. 일곱, 여덟.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너희 살던 고향은 꽃길은 산골, 목수막도 살고도 다니진 말래.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죠? 네. 예, 그럼 오늘 종례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항상 그 일할 때라든지 아니면 움직일 때 항상 했던 그 장단,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오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서부터 한 5일 정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단을 이름하여 풍물박수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장단이 있는데 그 장단 중에서 오늘은 삼체장단, 다 같이 삼체장단. 삼체장단. 예, 이 삼체장단을 같이 배우는데 여러분들 혹시 음악 시간에 자진몰이 장단이라는 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배웠죠? 네. 네. 이 자진몰이 장단이 우리가 보통 풍물에서는 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단은 어떻게 치느냐. 여러분 여기 덩덩덩 따궁따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장구를 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덩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치는 것이고 따는 채편, 오른쪽 편, 그치. 장구 실제 채편이라고 그러는데 채편을 치고 그 다음 쿵은 그렇죠. 왼손에 궁편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합시다. 장단은 덩덩덩 따궁따 덩따궁따 덩따궁따. 자기 한번 무릎을 한번 쳐보세요. 책상을 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 같이 여기 길이에 맞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준비 시작. 덩덩덩 따붕따 덩따붕따 덩따붕따 되겠습니까? 네. 예, 이 장단이 삼체라는 장단인데 항상 우리 조상들이 걷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 장단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하면은 또 재미가 없고 잘 익혀지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우리의 그 생활을 담은 그 말을 좀 넣어갖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 힘든 학교 생활 했었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서로 도와서 함께 했죠. 그래서 힘든 학교 생활 서로 도와 함께 했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외치면서 그냥 하면은 저기 좀 그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동작을 넣어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왼손바닥 앞으로 내고 오른손으로 가지고 힘든 학교생활 그다음 반대로 서로 도와 함께 했네.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그만 할 때까지 준비 삼체 들어갑니다. 시작. 힘든 학교생활 서로 도와 함께 했네. 자, 그만. 근데 말소리를 하면서 해야지. 입을 크게 쫙쫙 벌리면서 준비 시작. 힘든 학교 생활 서로 도와 함께 했네. 힘든 학교 생활 서로 도와 함께 했네. 힘든 학교 생활 서로 도와 함께 했네. 예, 좋습니다. 즐겁게 보냈습니까? 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풍물박수 중에서 이체를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이체라고 하면 보통 휘몰이라고 하는 장단인데 이 장단은 어떻게 되느냐면 덩덩 쿵따쿵 아주 쉽죠? 네. 덩덩 쿵따쿵. 자, 한번 우리가 팔 장구 친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장단에다가 우리가 말을 붙여서 몸이 많이 피곤할 텐데 몸을 풉시다 이렇게 말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몸을 풉시다 장단을 하면서 옆 사람의 안마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물러주고 안마해주는 거야. 몸을 풉시다. 몸을 풉시다. 쪼물쪼물 딱딱딱 이렇게. 자, 준비 같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목소리 크게 내면서 자, 시작. 몸을 풉시다. 몸을 풉시다. 몸을 풉시다. 몸을 풉시다. 이 국거리 장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거리 장단은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그리고 여러분들 흉날 때 있지. 어? 어깨가 덩실덩실 여기 올라가는 그런 장단이에요. 아주 흥겨운 장단이죠. 자, 이거 여러분 음악 시간에 배웠겠지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덩기덕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예, 아주 이게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덩기덕. 자, 더러러러는 이렇게 쳐주는 거죠. 더라라라라라. 준비 시작.
덩기덕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아이고 잘 배웠네요. 그러면 여기에 말을 한번 붙여봅시다. 이건 흥겨운 장단이니까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이 동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깨춤이 덜 절로나게끔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팔을 알맞게 올려가지고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하면서 박수를 딱 쳐주세요.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예. 자, 한 세 번 정도만 해보죠. 시작.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예, 좋습니다. 아, 오늘은 어제 그저께 이어가지고 저기 새마치 장단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새마치 장단은 아리랑 노래 모두 맞는 장단이죠. 이거 어떻게 칩니까? 덩, 덩, 따, 둥, 따. 이거 지난번 3채 배웠을 때 그 뒷부분하고 비슷하지? 네. 예. 덩, 덩, 따, 둥, 따. 자, 한번 우리 무릎에다 쳐봅시다. 시작. 덩, 덩, 따, 둥,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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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더 힘찬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죠. 더 힘찬 내일, 더 힘찬 내일, 더 힘찬 내일, 더 힘찬 내일. 예, 좋습니다. 이거는 무릎을 두드리지 말고 한번 우리 종례 시간이고 하니까 책상을 한번 두드려 봅시다. 자, 더 힘찬 내일 하면서 시작. 더 힘찬 내일, 더 힘찬 내일. 우리 여태까지 배운 장단들을 쭉 한번 엮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엮느냐 하면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채 힘든 학교 생활 서로도와 함께 했네. 이것을 막 치다가 그 다음 2채 몸을 풉시다. 그 다음 국거리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그 다음 새마치로 넘어가갖고 더 힘찬 내일 2채 안녕. 여기 2채는 아까 2채하고 똑같아요. 거기다 말을 바꾼 겁니다. 안녕 친구요. 그 다음에 일체라고 하는 것은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다가 선생님, 막 치다가 예, 나중에 선생님이 탁 손을 갖다가 잡으면은 그때 딱 멈추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 순서로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손바닥을 칠 거예요. 손바닥을 치면서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다가 장단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생님이 손을 딱 들어요. 들어가지고 원래 치던 장단을 한 번 더 칩니다. 더 치고 그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른 장단으로. 그럼 그 넘어간 장단을 계속 치다가 또 선생님이 손 들고 손 들면은 아 장단이 다른 걸로 넘어가겠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자 해봅시다. 자 힘든 학교 생활 서로도와 함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데 땐 여러분들은 이걸로 해주세요. 선생님이 탁 손을 들면은 선생님은 이걸로 하더라도 이거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네, 자 시작. 힘든 학교 생활 서로도와 함께네. 힘든 학교 생활 서로도와 함께네. 힘든 학교 생활 서로도와 함께네. 몸을 풉시다. 몸을 풉시다. 몸을 풉시다. 봅시다.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얼씨구 흥겹구나 절씨구 좋다. 자, 더 힘찬 내일, 더 힘찬 내일, 더 힘찬 내일, 더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일 할 때는 안녕 친구야 할 때는 악수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딱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야 하면서. 응?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바꿔본 것이고, 이거는 여러 가지를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동작도 바꾸고 말도 막 바꿔서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한 모듬끼리, 그러니까 한 모듬씩 한번 그 이 장단에다가 이 말을 바꿔가지고 동작도 한번 자기네 마음대로 아주 신나는 동작을 넣어가지고 한번 그 모듬이 우리한테 알려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우리 얼마 동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력도 키우고 또 우리 장단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로 헤어지기 전에 이 세상 어딘가에 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돌림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음악 시간에 돌림 노래 많이 배워봤지? 네. 돌림 노래 하면서 보면은 아주 우리 화음들이 잘 맞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노래는 아주 그 내용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노래예요.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남이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박수 좀 치세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첫 번째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봅시다. 이 세상 어딘가에 시작. 이 세상 어딘가에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 다 그 가사가 좋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은 함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학교 생활 여러분 아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푹 쉬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 하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뜨거운 여름 소금땀 피지땀 흐르고 떠흘러도 미식은 잘도 손에 돌아가네.